엽떡 비주얼입니다. 대시야 반갑습니다. 제서 리뷰입니다. 오랜만에 엽떡에서 신메뉴가 나왔는데 바로 누구나 기다렸던 엽떡 로제 떡볶이입니다. 따라란. 엽떡 로제 떡볶이가 나와서 이렇게 주문해봤고요. 가격은 16,000원에 1,000원 배달료에서 17,000원입니다. 맛있게 리뷰해보겠습니다. 치즈. 맵기는 착한 맛으로 주문했는데 과연 얼마나 매울지 얼마나 맛있을지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치즈 미쳤다. 고소, 담백, 매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배떡을 먹었을 때 엄청 맛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거보다 맛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합격. 와우. 냄새가 되게 꾸덕꾸덕하면서 치즈 향도 나고 저는 요즘 로제가 진짜 맛있던데 이것도 맛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와, 치즈, 와우, 진짜 치즈 폭포 폭포. 오, 치즈가 안 떨어져. 그냥 엽떡이 엽떡했다 정도의 느낌이고 배떡은 처음 보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거 뭐지? 뭐지? 요놈 봐라 맛있네? 맛있네? 진짜 맛있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친구는 엽떡이잖아요. 엽떡이다 보니까 이 정도의 맛? 엽떡이 엽떡했다 정도 느낌이에요. 막큰 감동은 없어요. 이렇게 양배추가 들어가 있네요. 엽떡이 원래 양배추 없지 않나? 쿨피스도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시키는 지점이 유낙 치즈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더 맛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솔직히 엽떡이 왜 이제 로제 떡볶이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짜장 떡볶이보단 이게 더 맛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냥 퍼먹 하겠습니다. 와, 미쳤다, 미쳤다. 와, 크리미해. 로제니까 파슬리 좀 뿌려놓을게요, 더. 그래, 이 맛이야. 좀 로제 제품들은 파슬리 좀 많이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와, 이거 진짜 못 참는다. 와.
소시지 어묵, 와. 저 로제 리조또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로제 관련된 제품들 먹을 때마다 밥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아, 치즈 늘어나는 거. 뭉텅이 딱, 이야. 맛있어, 맛있어. 엽떡 1인분짜리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는데, 로제 떡볶이도 그렇게 나오면 되게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습니다. 아, 로제 소스 너무 맛있어. 저는 이런 결론을 내고 싶네요. 혼자 먹을 거면 배떡이고, 여럿이 먹을 거면 엽떡이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엽떡 로제 여기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엽떡 신메뉴 로제 떡볶이를 먹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로제 떡볶이 맛을 잘 살린 것 같고, 제가 예전에 배떡을 엄청 칭찬했는데, 그 정도의 막 감동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면 맛있게 친구들끼리 먹을 수 있을 정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신메뉴 리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서 구독과 좋아요 버릴까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